라켓닷컴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와, 한국 다시 오셨나요? 예, 멕시코 한 달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느낀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오지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도 2년 만에 나갔다 보니까 느낀 게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2년 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대화,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다 보니 이번에 딱 한 달 나간 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아, 맞아. 세상은 정말 넓고 진짜 할 거 많아.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성실하고 상식이 있고 예의 발라.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살아.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안 좋은 거야. 지금 뭐 코로나라고 뭐 위험하죠? 맞아. 좀만 참아. 맞아. 코로나 위험하니까 그래. 근데 이것도 말 잘 듣는 것도 참 우리가 상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 어쨌든 뭐 본인 뜻이 있으면은 주변 환경 핑계 대지 말고 어쨌든 그냥 본인 뜻대로 행동을 하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였죠. 뭐 하려다가도 아 코로나니까 이 코로나 잠잠해지면은 하자. 그래서 진짜로 우리 좀 해야 돼. 그냥 꼭 외국 나가는 거 아니다 할지라도 난 다른 생각을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 일부러라도. 그래서 책 읽어야 되나? 책 읽읍시다. 결론은 그거네. 책을 읽읍시다. 여기. 오늘의 불행은 내일, 이게 왜 그냥 앞에 있길래 그냥 꺼내는 거예요? 굳이 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빌드업을 한 게 아니라. 자, 제가 왜 외국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페루에 2년을 살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정말 잘 살았느니 뭐니는 상관없이 거기서 그냥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 그런 경험을 한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언어도 다르고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 뭐 심지어는 법도 다르다 보니까 뭐 권총강도를 한국에서 만날 수 있겠어? 못 만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긴 있겠네.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많은 경험하면 되겠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정말 제가 이제 그러면은 외국에 나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왜 외국에 나간 게 좋았느냐. 그전에는 제가 생각의 크기가 이만했어. 근데 페루에 가면서 이 생각의 크기가 커진 게 아니라 여기는 이게 이대로 있고 여기에 요만한 페루 생각이 딱 생긴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살았으면은 이게 요만큼 커졌겠지. 근데 요만은 요만큼 있고 페루 생각이 요만큼 생기니까 이제 그 갔다 와서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 시각이 두 개가 생긴다니까. 와, 한국인 병선이가 생각하는 방식과 이건 좀 더 고차원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페루에서 경험한 병선이가 조그마지만 다른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의 현상을 봤을 때 이게 당연한 게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만 살았었으면은 지각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을 건데 페루에 살다 보니까 너무 지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야. 근데 나는 계속 짜증을 내고 지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걔네들 물어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쨌든 만나서 우리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 건데 결국은 만났잖아. 어? 그러네? 지각이 꼭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지각 자체는 나쁜 거야. 허나 상대가 늦었다고 그것을 굳이 썩낼 필요는 없는 거야. 실제로 내가 늦었을 때 얘네들 썩 안 내. 그냥 왔어? 하면서 즐겁게. 그 전에 그 병선이를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모임에 늦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짜증내느라고 지각한 10분보다 30분을 더 부정적인 기운으로 시간을 버린단 말이지. 페루에서 이걸 배운 거야. 오히려 지각하는 문화 안에서. 아, 그럼 30분 지각한 건 지각한 거고 이왕 왔으면 그냥 온 순간부터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지각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거지. 지각은 안 좋은 것, 오케이.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오케이. 허나 지각을 했다고 해서 약속을 어겼다 해서 굳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럼 연결이 되는 거지. 안 좋은 경험은 무조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결론을 봐.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가치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 이게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부정적인 것이래. 그러면 이것을 바라볼 때 오케이,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거겠지. 근데 이걸 굳이 내 기분 나쁜 것까지 연결시킬 필요 없어. 그럼 이제 그럼 얘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난 일단
이런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외국에 나가는 거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갖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 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한도전을 1편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운을 받아요. 그러면 뭐 어학연수 한답시고 이제 스페인어 학원 하나 등록해. 아, 학원 한 1시간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무한도전 보면서 그렇게 세월을 1년을 보내. 그 사람들은 외국 나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 나간 거지. 몸은 나갔지. 외국 나가서 무한도전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일 듯. 그렇지. 그것조차 이 경험이지. 그래 맞아. 내가 모든 것은 경험이다. 우리 모든 것은 가치 있다. 그래서 막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국 꼭 나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런 다른 경험을 부산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그냥 서울 같은 서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아니면 다른 책을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굳이 안 나가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하나. 결론은 결국엔 똑같아. 그냥 지 꼴리는 대로 살자.